압도적 재미 매불쇼. 자, 연예계 소식을 통해서 네. 우리 사회를 다시 한번 되돌아보는 시간입니다. 우리 채용님 네. 오늘만은 약속해 주세요. 어떤 약속이요? 싸우지 않겠다고. 아, 싸울 일이 없죠. 싸울 일 없죠. 아, 그래요? 어, 오늘 병역 특례 있습니까? 아, 없어요, 없어요. 아, 아, 싸울 일 없죠. 지금 출발합니다. 한낮의 매불 엔터. 김갑수 선생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우리가 싸웠어? 아니, 선생님. 아, 저는 진짜 이 코너만 되면 욕을 많이 먹는데 네. 선생님한테 너무 함부로 한다, 무례하다, 선을 넘었다 이런 의견들이 너무 많습니다. 난 함부로 하는 거 좋아해. 그 선생님이 제일 좋아하는 거 나는 효도하는 마음으로 하는 거야. 아, 그래요? 아니, 내 막도 모르면서 왜 나한테 뭐라고 합니까? 그렇게 해달라고 나를 얼마나 청탁을 하는 줄 압니까? 그래야 자기가 젊어진다고 말이죠. 아, 아니, 그건 아니고. 근데 아까 여기 들어오는데 뭐 네. 최욱 씨가 뭐 이준석이 편드는 말 편드는 거 안 했다고. 아니, 그 말 막 하잖아요. 편드는 게 아니고 에이. 이준석 기자회견을 그냥 있는 그대로 전달한 것 뿐이에요. 아. 뭐 편들어요? 잘못했어요. 예. 편 좀 들면 안 되나? 아니, 그 편 들어도 되는데 안 들었다고! 아니, 난 그 얘기 들으면서 파뜩 무슨 생각이 드냐면, 정치는 네. 상상력의 산물이거든요. 네. 김종필이 민주당하고 하는 것도 봤고, 정몽준이 오는 것도 봤거든. 근데 우리나라가 모든 지표가 지금 너무 거꾸러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정치 리더는 뭐 신념이 강하거나 선의를 가졌거나 훌륭한 사람도 필요한데 때로는요 똑똑한 사람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망가진 나라를 한 번은 똑똑한 사람이 좀 이렇게 좀 휘둘러야 좀 다시 재정리해야 된다 싶어서 가만 지금 활약한 사람들 보면 이재명 대통령, 이준석 책임 총리로 한 5년 하면 아주 아주 망가진 거를 자 관역이 설정됐다. 원위치까지 모든 자원을 다 투하라. 원위치로 만들 수 있는데 지금 정치 이력이 다르다고 되게 딴 동네 갔죠. 네. No, 그렇지 않습니다. 네. 네. 합종 연횡이 다 가능해요. 네, 선생님 아무튼 알겠습니다. 저 편들지 않았으니까요. 그런 얘기가 더 불편해요. 아니 뭐 편 같은 거를 편 없어 마요. 나는 예 저는 그냥. 뭔가 너무 잘못된 것이 내 눈에 보인다 최소한 그러면 그걸 한번 좀 바로잡자 하는 생각 정도 말고는 없습니다. 네, 아니 근데 네. 편들 수는 있죠. 아 그렇다고요. 억울해 억울해. 네, 허재임을 씌워서 오십시오. 울면 안 됩니다. 산타 할아버지한테 선물 못 받으니까요. 네. 허재임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그 어느 때보다도 연예계 소식이 너무 많아서 아, 주말에 네. 리스트가 한 20개 정도 됐었어. 오. 거기에서 고르고 고르고 고른 게 오늘 이제 준비된 내용인데요. 네. 처음 어떤 이야기입니까? 아, 스몰 토크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스몰 토크 거절할 결심입니다. 거절할 결심. 아. 우경님 뭐 부탁이나 뭐 이렇게 뭐 청탁 들어오면 부탁 뭐 이렇게 거절 잘 하세요? 아 거절을 굉장히 잘하는데요. 아 잘하셨어요. 아, 영화 코너에 나오는 출연자들의 거절은 지금 이 쉽지가 않습니다. 아 제가 그래서 예. 뭐 광희 선배님한테 뭐 40만 원 삥 뜯기셨다. 아 미치겠어요. 거절을 해도 계속 더 전화가 오니까 방법이 없어. 예. 아 저희 코너 좀 많이 사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예, 지금 뭐 우리 매불쇼에 광고가 많이 들어오는데 광고 거절하기 사실 쉽지가 않거든요. 아 나한테 도움이 되니까. 아 그렇죠. 네. 그런데 거절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항저우 아시안 게임 배드민턴 2관왕 안세영 선수입니다. 아, 나 울었잖아. 저도 나 울컥. 경기 보면서 와, 울었잖아. 정말 이 품격을 좀 보여줬는데. 나 울었어. 세계 랭킹 1위거든요. 나이가 02년생. 야. 21살밖에 안 됐어. 네. 에, 특히나 이 여자 단식 결승전 도중에 결승 도중에 무릎 심줄이 파열돼 버려. 와, 나 울었잖아. 계속 우네요, 선배님. 아. 계속 눈물이 많으시네. 이준석 흉내 아니라고. 집작이 전문이야, 집작이. 네. 네. 그래서 이 투혼의 상징이다. 이게 얼마나 스토리가 좋습니까? 네. 여러 뭐 광고 업체나 아. 방송계에서는 사실 이 스토리 정말 욕심 나거든요. 욕심 납니다. 근데 이 대중의 뜨거운 관심 속에서 본인의 소신을 밝혔는데 여기서도 굉장히 또 감동을 왜? 줬습니다. 왜? 안세영 선수가 지난 13일 본인의 SNS에 장문의 글을 올립니다. 이번 대회를 마친 뒤 정말 많은 방송 출연, 인터뷰, 광고 연락이 왔는데 너무 감사하다. 그런데 저는요 메달 하나로 특별한 연예인이 된 게 아닙니다.
오늘 하루 잘 이겨나가면서 묵묵히 저의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수많은 선수와 같은 나도 또 한 명의 선수다. 뭐 이런 식으로 인터뷰를 합니다. 네. 제가 건방질 수 있다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저는 앞으로 제가 가야 할 목표, 도달해야 할 목표가 있으니까 묵묵히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려고 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미디어의 관심과 어떤 그런 것들을 거절했어? 정중하게 거절하는 아니, 광고도? 이상. 광고도 아, 그러지 마! 왜요? 아, 이렇게 되면 나중에 또 광고 찍으면 뭐 약속 어겼니 무슨 뭐 돈 떨어졌니 막 이렇게 또 비난합니다. 그럴 수 있는데 일단 네. 본인은 지금 치료가 먼저고 휴식이 먼저라고 그래. 치료받고 한다 그래. 알았지? 제가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것 같은데 치료받고 한다 그래. 이 글을 보고 정말 많은 분들이 아 정말 이 선수는 뭐 인성까지도 됐다 어린 선수가 참 뭐 훌륭하다라는 평가를 받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스포츠 스타들 뿐만 아니라 외국 스포츠 스타들도 이 도전이나 끈기의 아이콘이거든요. 그래서 각 분야의 정상에 최선을 다하면 경기 후에 광고나 방송에서 병행을 합니다. 선수 생활과. 네네. 근데 이번에 안 선수의 정중한 거절이 조금 낯선 모습이라 그런 뭐 좀 낯설다 이런 평가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거절할 결심, 안세영 선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어떤 느낌을 받아야 되는지 갑수쌤에게 좀 여쭤보려고 제가 가져왔어요. 저는 진정한 스포츠 스타 같다라고 느꼈거든요. 같다. 본업에 충실하는. 아, 김연아는 스타가 아니다. 아니 아니. 아, 김연아는 진정한 스타가 아니다. 아니 아니야. 스포츠 스타가 아니다. 잠깐만. 손흥민은 너는 운동 선수 아니다. 우리가 오늘 찝어야 할 게 김연경, 김연아, 손흥민 선수들은 광고 많이 했거든요. 네. 류현진 뭐 보시면 이 부분도 진짜 스포츠 살짝... 스타가 아니라는 충신 발언이었습니다. 선생님 큐. 아니 뭐 특별한 얘기 저도 없어요. 스포츠인의 본령에 충실하겠다는 게 뉴스가 될 만큼 우리 사회가 일그러진 거 아니에요? 네네. 그러니까 안세영 선수가 이렇게 좀 특별해 보이는데 자꾸 언급하는 것 자체도 안 선수한테 누가 될까봐 말하기 좀 조심스러워요. 그런데 어쨌든 그 대중사회에서 어느 분야나 자기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낼 때 그것으로 충분했는데 어느 시기에는 그 부가 권력으로 계속 아니 명성이 권력으로 이어지는 그런 게 있어. 그래서 너 국회의원 해라 뭐 이런 유명인들에게 막 말하잖아요. 국회의원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명성이 권력까지 가는 거기까지는 그래도 조금 이해를 하겠어. 그런데 지금 어디까지 왔냐면 그 명성이 권력과 결합돼서 최종적으로 얼마만한 돈을 축적했느냐가 마지막 가늠자가 돼버린 것 같아. 그러니까 나 그 되게 웃기는 기억이 하나 있는데 송영길 씨 있잖아요. 그 당대표도 전 당대표 했지. 송영길이요? 인천시장 했지. 국회의원도 여러 번 했지. 그 사람, 5선. 그 사람 집에 가면 깜짝 놀라잖아요. 왜요? 너무나 초라한 그냥 서민 아파트 그냥 살고 있는 거야. 초라하는 빼시고. 네. 아니 그러니까 재산 하나도 없어. 네. 더 놀라는 거는 이재호 당대표죠. 이재호 고문. 그 양반도 26평짜리 옛날 아파트에 그냥 살아. 근데 그 이력을 보면 어마어마한 사람이거든요. 장관이며 5선 6선을 아니, 했고. 이재호 장관 얘기는 좀 그만하시죠. 아니 그러니까 내 얘기는 뭐냐면 근데 우리 세태가 좀 정상적이지 않게 된 게 일반화됐다는 얘기예요. 그래갖고 유명해졌어. 근데 그걸로 뭐 열심히 이 물들어올 때 노져서 돈을 많이 벌어놓는 거를 안 하거나 거부하거나 못하면 이제 바보 취급받는 사회까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안세영 선수가 뭐 뭘 안 하겠다는 것보다 그냥 운동선수로서 본령에 충실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무슨 대회 같은 데 우승하고 광고 많이 찍어서 뭐 자산 많이 모은 사람을 꼭 비난할 필요는 없겠으나 아, 안세영 선수 같은 사람이 사실은 일반적인 게 맞잖아요. 지금 보면 유명인이지만 특별하게 명성에 집착하거나 국회의원이 되려고 노력하거나 또는 재산을 많이 모으지 않은 사람들도 또 옛날 얘기죠. 과거엔 얼마든지 많았어요. 얼마든지. 근데 웬 검사가 부인이 무슨 주가 조작 같은 거 해서 무슨 아크로비스타 같은 거대한 아파트에서 하면 야 능력 있네 이런 소리 하는 세상이 됐잖아요. 손가락질을 해야 맞는 거 아니에요. 굉장히 수상하잖아요. 여러 가지 배경으로 봐서 월급으로 그 많은 걸 행사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럼 뒷돈을 받았거나 나쁜 짓으로 돈을 벌었을 텐데 일단 뭔가 권력을 거머쥐면 대단한 걸로 해. 수많은 검사들이 그래서 법무부 장관도 하고 그래. 뭐 아크로비스타 이런 데 살면 뭔가 타워팰리스 이런 데 살면 뭔가 인정하고 들어가는 것 같은데 그 배경이 아무리 봐도 이상해. 월급 갖고는 안 돼.
그러니까 보통 처가 갖고 따지잖아요. 근데 그 처가의 부 형성에 이 검사 지위라는 게 어떤 영향과 배경이 됐는지에 대해서까지 파질 않아. 아. 예. 그래서 요는 이 안세영 선수처럼 자기 본령에만 충실하겠다는 게 네. 일반 상식이 되고 아. 그걸 넘어서서 온갖 이상한 것에 대해서는 좀 혐의를 갖고 그리고 그게 드러났을 때는 우리가 적어도 네. 그가 아무리 대단한 권력자거나 유명인이어도 경멸의 시선을 보낼 수는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네. 그가 뭐 지위가 뭐 얼마나 뭐 어마어마하든 간에 말이죠. 네. 아 오늘 뭐 돌직구가 중간중간에 많이 들어가네요. 아 그래요? 왜 많이 들어갔어요? 아니 난 일반론을 얘기해. 아 일반론. 상식. 네 상식. 네. 네. 근데 알겠어. 저희가 이 안세영 선수 소식을 전하면서 네. 그러면은 광고 그동안 광고나 방송 출연했던 스포츠 스타들은 뭐 어떻게 되냐 뭐 자기 이런 자기 선택이지 뭐. 그렇죠. 근데 이게 안세영 선수의 선택을 존중은 하는 거지 네. 그렇지 못한 선수들을 비난할 필요는 아, 절대 없어요. 비난은 아니고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해요. 광고 열심히 찍어서 돈 많이 번 사람은 평범한 사람이에요. 근데 안세영 선수 같은 사람은 좀 특이한 좀 훌륭한 사람인 거죠. 네. 그리고 훌륭한 사람을 존경하는 풍토가 난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네. 뭐 많은 분들이 감동받고 있는 것 같아요. 이 뉴스에. 네. 최우님도 다른 네. 방송 광고 이런 거 막 요청 많이 오잖아요, 솔직히. 아, 솔직히 제가 말씀드리면 네. 아, 왜 다른 방송 안 나오냐는 궁금증들이 많습니다. 행사. 비싼 돈 주고 행사 부르겠다. 안 가죠. 안 가잖아요. 안 갑니다. 체육 네. 얼마냐고 저희 행사판에서 안 갑니다. 진짜요? 왜냐? 네. 내가 하는 거 정말 조금이나 더 잘하고 싶은 안세영의 마음이에요. 네. 안세영의 마음이야. 처신을 영리하게 아, 잘하는 거죠. 안세영의 마음. 왜 안세영은 누가 훌륭하다고 그러고 나는 왜 처세로 갑니까? 아니, 난 그렇게 보여. 아, 하지만 광고는 합니다. 예, 광고는 안 들어와서 못하는 겁니다. 광고는 한다. 네. 네. 뭐라도 합니다. 네. 지포 광고라도 뭐라도 들어오면 합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안세영 선수의 네. 아주 멋진 행보. 그렇습니다. 응원하겠습니다. 네. 아니, 안세영 너무 이걸로 막 다루지 아니, 너무 하지 마. 어, 본인이 힘들어져. 아 힘들어. 본인 힘들어. 아, 그냥 힘들어. 놔둡시다. 아, 나도. 안세영은 나 두겠습니다. 나도 나도. 이상 마지막 메시지가 이상하다. 안세영은 놔둔대. 알겠습니다. 다음은 어떤 뉴스입니까? 어디서 비싼 냄새가 좀 나는 것 같은데 비싼 냄새 맡아보셨죠? 비싼 냄새? 비싼 냄새라는 표현 자체가 좀 천박하지 않습니까? 아, 굉장히 좀 천박하죠. 네. 저는 사실 생전 처음 들어보는 단어였습니다. 비싼 냄새가 난다. 비싼 냄새. 최근 서울시 강남구의 홍보 영상이 지역 비하, 지역 차별 논란에 빠졌습니다. 사실 나 강남 살아 뭐 이런 것들이 뭐 저희 세대 때도 뭐 부의 상징 아 부자구나 이런 상징처럼 좀 느껴졌었는데 네. 지난 12일이었습니다. 강남구의 공식 유튜브 채널에 올라온 영상이 있는데요. 메타버스에서 만나는 강남이라는 제목의 영상입니다. 네. 영상에서는 강남구의 주요 관광 명소를 홍보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 지금 뭐 나가고 있지만 야 너네 촌스럽게 건물들 좀 그만 쳐다봐 뭔가 비싼 냄새가 나는 것 같아. 이 영상 속 캐릭터들이 대화하는 과정 속에서 문제가 생겼는데 네. 아, 야 너네 촌스럽게 건물들 좀 그만 쳐다 완전 시골에서 온 사람 같아 보이거든 네, 이런 멘트들을 합니다. 네. 네, 이를 본 누리꾼들이 아니 무슨 시골 사람 지방 사람들은 뭐 댄서기 들고 다니는 줄 아냐 강남구 홍보가 아니라 이거 지역 비하하는 거 아니야 시대에 뒤떨어지는 콘텐츠다 라고 비판을 쏟아부었습니다. 결국에는 뭐 강남구에서는 개시 당일이었습니다. 영상을 바로 비공개 처리를 했는데요. 네. 이 강남구 관계자는 우리가 만든 건 아니고 외주 업체가 만들었는데 제대로 네. 검토를 못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일각에서는 이 영상을 두고 이른바 강남 자부심 강남 부심 부리는 거 아니냐 지자체를 굉장히 좀 지적을 하고 나섰는데 갑수쌤도 항상 이제 비싼 냄새가 저는 난다고 생각을 내가? 하거든요. 진짜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정말 이게 강남 자부심 표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강남의 자부심의 표현이 맞았냐? 네. 나 이 뉴스 내가 하자고 작가한테 주장해서 지금 첫 번째로 올려놓은 거거든요. 네. 근데 이게 정말 강남 부심의 표현인가? 그런 의도로 만들었지 않았을까요? 제가 어디 시골 사시는 분을 만났다고 쳐봐요. 네. 난 분명히 서울에 살잖아요. 네. 아 서울 말이야 차가 정말 많고 건물도 높고 말이야 뭐 이렇게 자랑할까? 서울 사람이? 예. 네. 안 하지. 안 하죠. 이게 너무 이상할 때는 한 번은 좀 생각해봐야 되지 않나요? 그래요? 그러니까 제 생각이 틀릴 수도 있어요. 네. 그렇지만 이렇게 일차원적으로 강남구에는 번쩍번쩍한 건물이 너무 많은데 비싼 냄새가 나 이렇게 홍보하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도대체 어떻게 해서 게재됐는가 그 이제 경로를 한번 보니까
어떤 그 메타버스 유튜브 생산하는 데서 먼저 이걸 만들었는데 네. 강남구에서 돈 주고 사다가 이걸 올린 거예요. 보니까 유튜브 채널에 강남구 유튜브 채널에 이렇게 만들어달라고 이제 요청한 게 아니라 어디선가 만든 걸 갖다 쓴 거예요. 이 영상을 만든 사람들이 과연 강남을 비싼 동네라고 홍보하라고 이걸 만들었을까? 그럼 먼저 사례를 들어볼게요. 그 강남 스타일 있죠? 싸이의 강남 스타일. 네, 강남 스타일. 그 영상은 전 세계가 다 봤을 텐데 네. 그게 빛나고 부의 상징인 멋진 강남으로 보입니까? 아, 뮤직비디오가요? 네, 뮤직비디오가. 그건 잘 생각이 안 그렇지, 나네요. 그렇지, 노인들이 막 바둑 두다가 뻥 하고 이 거기 목욕탕에서는 조폭이 딱 이러고 있고 촌스러운 시골 그 할머니 머리 한 아줌마들이 빠문 머리에서 뒤로 걷게 하고 뭐냐면 급격 성장을 했으나 촌스러움을 떨쳐버리지 못하는 강남을 모티프로 한 한국사의 그 패러디란 말이에요. 강남 스타일이 그겁니까? 그건 처음 알았네요. 세상에. 강남을 예찬했더라면 이렇게 터지기도 힘들고. 아, 그렇습니까? 보면 조롱한 거죠. 아, 조롱이었어요. 네. 그러면 이 영상은 뭐였느냐? 일진 중학생이에요. 네. 그리고 그 이 그림에 그려진 이 친구들도 굉장히 불량스러워요. 아, 등장인물이? 네, 그러니까 네. 이 그 연재 웹드라마 일진 중학교 속 캐릭터들이 이걸 한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애들이 강남에 와갖고 어우 비싼 냄새 나 건물 높은 너무 막 쳐다보면 촌스럽잖아 뭐 이런 소리를 해요. 네. 근데 이중 감정이 우리한테는 있거든요. 우리라는 게 좀 어딜 지칭하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네. 이 강남을 좀 특별하게 본 사람들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일단 부를 형성한 거에 대한 부러움이라든지 선망이 없을 수 없겠지. 아, 부러움이 있죠. 네. 그러나 또 한 측은 좀 다르지 않아요? 아. 저 번쩍번쩍함에 대한 약간의 그 혐오와 경멸의 감정이 있지 않을까? 약간 비꼬는 것 같은 네. 느낌이요. 그 이중 감정을 중학생의 시선을 통해서 표현하려고 했는데 네. 사회는 그거를 3차원적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1차원으로 본 거야. 그래서 강남의 화려함을 어떻게 이렇게 구해서 홍보할 수 있어 해서 막 야단을 친 게 아닐까?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누가 선생님처럼 해석을 그렇게 잘할까요? 아니 난 그냥 바로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아, 선생님은 그냥 뭐 어떤 뭐 이성적으로 생각한 게 아니라 보자마자 그렇게 느끼셨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내가 부를 가졌는데 나 부자 이런 사람이 세상 있을지도 몰라. 근데 그냥 아주 낮은 단계 사람인데 요즘 공무원들이 그 스펙들이 대부분 대단합니다. 상당한 정도의 엘리트들이 보통 들어와요. 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선망의 이중 심리를 그냥 나름 재밌다고 했다가 그냥 철퇴를 맞은 게 아닐까? 네. 아, 지금 뭐 댓글에 거의 한 9알이 네. 아, 꿈보다 해몽이다. 아, 이런 글들이 지금 마구마구 올라오고 그러니까 있습니다. 의사불통이 네. 이 미디어가 이제 막 소셜미디어까지 커지면서 의사불통 많아요. 저를 막지 마시고 하나만 사례를 들게. 네. 예, 이준석이가 그 선거 끝난 다음에 강서 보궐선거 끝난 다음에 어디 라디오에 나와서 그랬거든요. 이 패배의 제일 큰 책임은 1. 윤석열. 아. 2. 누구지? 김기현. 국힘당 당대표 이름이 맨날 생각난다. 네. 2. 김기현. 3. 안철수. 안철수. 4. 이제 자기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네. 3번이 발끈했잖아요. 네, 그건 보기의 번호였습니다. 네. 순위가 아니고. 나는 의사소통이 아닌 게 아니라 너무 알 것 같은데 뜬금없잖아요. 안철수가 3번에 왜 나와. 근데 안철수 씨는 이 선거 패배 책임을 나한테 돌렸다고 네, 막 화를 낸 거잖아요. 네. 내가 보기에는 그 뜬금없는 거론이 뭐였냐면 네. 야 당신 왜 이렇게 존재감이 없어. 이 얘기였다고 생각해요. 맞아요. 재미 포인트로 놓은 거예요. 그렇게 네. 존재감이 없는데 겨우 지랄하고 자빠졌네 갖고 뉴스 탔네 네. 라고 웃긴 거야. 네 맞아요. 선거 패배 책임을 물린 게 아니라 맞아요. 선거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못한 네. 거에 대한 조롱이었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맞아요. 이준석을 4번에 넣은 거는 야 내가 이번에 아무것도 안 했는데 이러고도 내 탓으로 돌릴 거냐 하는 자고 있는 네 뭐 그런 취지로 네. 넣은 거 맞죠? 그런 맥락적 이해가 전달이 안 되고 네. 그냥 그 뭐 서로 저격해 갖고 네, 공방을 벌였다 이렇게 네. 가더란 말이에요. 1차적으로는 안철수 씨 스스로가 그 맥락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는 거야. 네. 선거 패배 책임을 자기한테 돌렸다 이 얘기예요. 네. 또 그 뜻이 아니라 너는 아무것도 아니잖아. 네.
이 소린데. 또 이준석 편다. 그만해요. 이준석 얘기 왜 하는 거예요? 이준석은 이번 보궐선거의 주변인입니다. 어, 아니, 주인공이 아닙니다. 어, 그 친구의 그 의도가 이거 아니었겠느냐라고 나름 읽었다는 얘기고. 네. 그런 식으로 이제 맥락적 이해, 아. 안, 그 전달이 안 되는 게 너무 많으니까. 네. 차라리 사람들이 1차원적 발언을 예, 대중적으로 사회적으로는 쏟아내는 풍토가 되지 않았는가. 네. 한 바퀴 돌려간다든지 더 큰 효과를 기대해서 전혀 반대 얘기를 한다든지 하는 것들이 안 통하는 사회가 되어버렸어요. 네. 그 최욱 씨도 그런 말 잘하는 사람인데. 네. 보면 그 자기가 쓸 수 있는 그 무기를 잘 못 써. 아, 오해 살까봐. 어, 전달이 제대로 안 되니까. 아, 오해 살까봐. 네. 네. 사실관계를 전달해도 이준석 편이라고 해버리니까. 네. 내가 아주 정말 힘들어요. 네. 방송이 선생님 나 방송이 힘들어요. 그러게 말이게. 아. 이 문해력 저하라는 건 사실은 아, 이제 힘들어 힘들어. 이 의견 이 소통에 참여자가 많아져서 생긴 현상이긴 한데. 네. 야, 어떤 경우는 참 절망적인 느낌이 들 때가 아, 많아요. 그럴 때 좀 있습니다. 어, 저 사람의 저 발언 저런 취지가 네, 아닌데, 취지 아닌데. 네. 맞아요. 그래서 네. 이게 뭐 제가 틀릴 수는 있으나 어쨌든 이 강남구 홍보물에 원래 뜻이 강남은 건물도 많고 뭐 부자스러워를 자랑하려고 과연 그랬을까? 라고 의구심 든다 그 얘기를 네, 한 거예요. 알겠습니다. 네. 자, 다음 뉴스 마지막 뉴스 네. 어떤 뉴스입니까? 네. 마지막 소식은 고아가 된 것 같다. 이 아들의 사생활을 폭로하는 부모 박수홍 씨 재판 아. 이야기를 가져왔습니다. 네. 아유, 최근 들어 가장 불편한 뉴스예요. 아, 사실 아파요. 이 얘기를 좀 몇 번 했는데 네, 옥 선배님께서 정말 너무 마음이 아프다. 아, 보면 볼수록. 힘들어. 네. 어, 방송인 박수홍 씨와 그의 친형 이 기획사의 자금횡령 혐의 등으로 지금 법정 공방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증인으로 참석한 박수홍 씨 부모가 아들의 사생활을 폭로를 했습니다. 이번에 지난 13일 8차 공판이 진행이 됐는데 이날 박수홍 씨가 불참을 해요. 그래서 부모와의 재회는 좀 이루어지지 못했는데 친형의 요청으로 부모가 증인석에 나왔거든요. 그래서 친형에게 당연히 유리한 발언을 할 것으로 추측을 했는데 네. 아 그런데 예상을 했지만 예상보다 더 발언이 굉장히 충격적이었습니다. 네. 박수홍 씨를 직접 저격한 발언들이 좀 쏟아졌는데 아, 입에 담기 좀 그렇지만 제가 일단 여러분들에게 전달을 해드려야 되니까요. 먼저 부친은요. 30년 넘게 수홍이 뒷바라지를 해줬다. 방에 있는 콘돔까지 치워줬다. 아이고. 수홍이가 여자를 너무 좋아한다. 내가 아는 이름만 여섯이고 산부인과에 간 여자도 있다. 형이 이 아... 법정 공방 중인 친형이 네. 뒤처리를 해줬다 하는데 그 사실관계는 정확히 짚어야 된다. 제가 좀 짚어드리려고 아, 하는데 어, 사실 기획사에서 부친으로 입금된 금액에 대해서도 여자들을 위해 사용하는 용도로 박수홍의 비자금 용도로 본인이 받았던 거다. 이게 부친이 주장을 하거든요. 그런데 네. 부친의 발언 자체가 지금 어떤 느낌이냐면 박수홍 씨의 법률 대리인 있죠. 우리 코너에도 나왔었던 노종원 변호사가 부모가 말한 사생활 내용은 유튜버 김용호 씨가 주장했던 허위 사실과 일치하는 내용이다. 근데 이 일치하는 게 허위 사실이어가지고 법정에서 다 판단이 됐었던 거거든요. 네. 또다시 이렇게 주장을 한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박수홍 씨 측도 뭐 모친은 이날 머리까지 밀고 나왔거든요. 너무 이 가족의 이 어떻게 보면 갈등 때문에 너무 힘들어서 내가 직접 머리를 밀고 나왔다. 세무사 변호사 김다혜 씨는 이제 아내죠. 박수홍 씨의 계획적으로 수홍이에게 접근했다. 김다혜가 수홍이에게 가스라이팅을 한 것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박수홍 측은 다음 날이죠. 부모의 진술에 대해서 형수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한다고 밝혔는데 이유가 이 형수가 이러한 내용들을 김용호 씨에게 제보를 했다라는 사실관계가 좀 있습니다. 아, 그런 이제 그 주장이야. 네, 네, 네. 어, 이 가족 간의 갈등이 사실 극으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네. 지금 여론은 부모가 자식을 버렸다. 라는 평가가 굉장히 크면서 네. 박수홍 씨 측으로 좀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보도를 좀 보면은 부친은 이제 박수홍 씨를 저격하는 그런 입장인 것 같고 모친은 큰형이 좋은 사람이다라는 거를 좀 부각시키려는 그런 의도가 있어 보이더라고요.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 박수홍 씨가 얼마나 상처가 더 커질까? 왜냐 마지막까지도 모친 이야기하는 것을 굉장히 그 지키려고 힘들어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최욱 씨가 좀 매우 크게 마음 아파하네요. 아, 그런가요? 아, 네. 죄송합니다. 왜 그럴까요? 아, 그럼 모르겠어요. 제가 이제 박수홍 씨라면 얼마나 좀 마음이 아플까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뭐 저는 사실 부모님 1년에 한번 약식으로 잠깐 만나거든요.
그런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아, 참 이게 좀 마음이 아프더라고. 이게 지금 사람들이 굉장히 박수홍 씨한테 공감하면서 마음 아파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박수홍이라는 사람 자체가 너무 선하고 착하다는 이미지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더 안타까운 것 같아요. 그렇죠. 저렇게 좋은 사람이 다른 네. 노인들하고 다툰 것보다는 부모하고 다툼은 조금 더 마음이 아프죠. 근데 그것뿐이죠. 그러니까 오래된 우리 담론인데 부모는 옳다. 맞아요? 저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부모 말 들었으면 저는 망했을 거예요. 이 박수홍 씨 부모가 지금 80세 초반이에요. 두 분이 다. 네. 82살, 3살이라면 어떤 시대를 살아왔는지 알 수가 있죠. 그리고 부모는 옳다. 자식을 사랑한다 그러면 자식 둘이 지금 1대2인데 정면으로 대립하고 있어요. 아마 자식을 사랑했다면 가장 좋은 처지는 입을 다물고 있어야 되겠죠. 누구도 편들 수 없는 입장이기 네. 때문에 온갖 화살과 온갖 오해와 온갖 분노가 짝틀더라도 입을 다무는 게 그나마 자식을 사랑한다는 입장이겠죠. 네. 그러니까 이 난리는 왜 벌어졌느냐? 돈이 껴있는 거죠. 돈. 아휴. 그러니까 부모는 옳다가 아니라니까. 이해관계에서 누구도 자유롭지 못하다니까요. 부모 자식 간에도 이해관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아니, 그래서 부모 자식 간에도 재판하는 사람도 많이 있고 그런데 우리가 빠져나오지 못하는 허구의 신화 같은 게 있단 말이에요. 허구의 신화. 부모는 옳다. 노인은 지혜롭다. 무슨 노인이 지혜로워요? 날 봐. 아, 뭔 노인이 지혜로우냐고. 거기 한마디에 다. 네. 반박을 못해. 그런데 본인은 이렇게 또 희생을 시켜주시니까. 고령자 연장자가 한마디 하면 마치 그 고교석에서 듣는 척하고 우리 그 애플리케이션 개발하는 거 봐요. 새로 나온 게 더 나은 거잖아. 옛 것은 디지털 시대에 낡은 거란 말이에요. 다만 이들에게 복지적으로 뭔가 이렇게 해드리는 건 맞는데 아, 존중의 마음은 있어야죠. 네, 노동력이 떨어지니까 네. 별로 근데 너무나 과도하게 그 경로 우대 뭐 이런 것들이 그 경로 사상이 옛날 농경 시대에 이루어졌던 그 관점이란 말이에요. 네, 선생님. 반복되는 경험을 계승해야만 유리했던 시절의 산물이란 말이에요. 네, 선생님 그런 이야기를 하기에는 우리 사회가 노인 복지에 너무 취약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건 그런 복지적 관점으로 봐야 되지. 그죠. 노인 공경이 아니고 예, 노동력이 취약한 계층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 어린이들, 장애인들. 노인들 이런 일들에 대한 복지적 접근이지 네. 부모님을 공경하고 사회가 효도하기 위해서 한다라는 식으로 접근해버리면 그야말로 정말 그 케이스 바이 케이스가 돼버리는 이상한 것이죠. 네.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 핵심은 박수홍 씨 부모 두 분의 관점에서는 자기들이 너무나 옳고 이 자식이 특히 수홍이가 잘못된 걸 거예요. 그런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새끼가 내 말을 안 들어? 안 들어. 내가 나서 기른 애인데 아마 이걸 거야. 그리고 자기 큰형을 이렇게 사회적으로 매장시켜 주변 사람 손원수 씨 욕을 엄청 하시더라고요. 주변 사람들이 우리 소홍이를 잘못 저기했다. 네. 우리를 흡혈귀로 여기게 만들었어. 이제 이렇게 분노하고 뭐 이래갖고 아무것도 같아요. 보이는 게 없는 거야. 지금 콘돔 얘기까지 나왔다면 이건 네. 끝까지 가버린 예, 거거든. 끝까지 간 거야. 네. 그러면 그동안 박수홍이라는 아들 하나 덕에 몇십 년을 살아온 공은 어떻게 되는 거냐 이거야. 예? 박수홍 씨 수입으로 그 아파트를 지금 박수홍 씨 부인이 명의를 바꿨다는 등 뭐 좀 그것도 공방이더라고. 그 명의가 실제로 어떻게 된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그 노인 아파트가 뭐 20억짜리라고 보도에 나왔어요. 그 20억이 누구 덕에 어떤 수로 생겼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모님께 뭐 극진히 효도하는 뭐 마음을 맞춰드릴 수 있는 것이지만 지금까지 통용되어왔던 그 뭐 장유의 관념들, 효도의 관점들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렇게 너무 전통적으로 접근할 일이 아니다. 이 사례만 보더라도 네. 이게 부모가 할 얘기고 부모가 할 태도냔 말이에요. 그렇지. 네. 그래서 박수홍 씨가 그 전에 이제 선생님께서 지적하셨지만 전통적 관념에 너무 사로잡혀서 계속 그 부모님 말에 따르고 맞춰드리고 뭐 그랬던 것 아니냐는 지적을 또 하시지 않았습니까? 네, 박수홍 씨가 솔직히 좀 모욕감을 느낄지도 모르겠지만 약간 좀 예, 네, 여기 나온 사례 좀, 하나 드릴게요. 네. 이 부친이 기자 앞에서 한 말이에요. 네. 돈을 왜 뺐느냐 회사에서 에? 부친 명의로 그랬더니 뭐라고 그랬어요? 비자금. 수홍이가 여자를 하도 건드리고 다녀서 그거 해결해 주느라고 비자금으로 뺀 거다라고 얘기했어. 그 말이 됩니까? 박수홍 돈인데 뭔 비자? 아니 그러니까 누구 돈이건 간에 이게 사실이라고 하자고. 그럼 박수홍 씨가
이러저런 문제로 문제를 일으켰는데 그거를 부모가 메꾸고 다녔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게 말이나 되는 얘기냐고. 네. 그러니까 어쨌든 박수홍 씨는 그냥 아이고. 믿거라 하고 모든 재산 자기는 쳐다도 안 보는지 부모 형 이런 사람들이 다 하면서 지냈기 마음대로 살았다가 이 동티가 났는데 네. 최초로 박수홍 씨 얘기가 나왔던 데처럼 성인이 돼서 돈을 벌면 그건 자기 돈인데 네. 부모에게 줄 수는 있으나 부모 건 아니고 가족 것도 아니고 내 것이라는 것.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박수홍 씨가 어찌 됐건 결혼을 했다면 네. 박수홍 씨가 행사할 수 있는 재산권의 첫째는 본인이지만 두 번째는 부인이지 부모가 아니란 말이에요. 형제자매도 아니고 네. 상속을 해야 된다면 부인일 거란 말이에요. 네. 그걸 갖고 부모들이 지금 뭐라 하는 건 근본적으로 잘못된 거죠. 맞습니다. 네. 네. 그 연예인 중에 금전관리를 부모가 한다는 걸 마치 자랑인 것처럼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럴 때마다 제가 항상 댓글을 달고 싶어요. 부모 믿지 말라고. 채용님 전 부모 믿지 않죠. 아, 그렇죠. 부모에게 최소한의 것만 해드립니다. 아니 그리고 지금 믿음이라고 얘기하니까 그러니까 너무 양측의 이야기가 달라져버렸어요. 아니 우리 최소한만 해드립니다. 이렇게 나쁜 일이 벌어진 거 말고 우리 부모님은 그럴 리가 없어. 오로지 나만을 위해 아. 그래도 안 된다는 얘기예요. 네. 네. 그러니까 성인이 되면 별개의 삶이란 말이에요. 다만 태어나서 자란 그런 인연이 있기 때문에 때마다 네. 찾아뵙기도 하고 인사를 하고 도움을 줄 수 있으나 그 이상이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데 네. 아직도 그 계속 바라보는 그 온정주의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박수홍 씨 부모 두 분은 특이한 사람들이 아니라니까 특이하진 않아요? 대단히 나이 막은 그러니까 나이 많은 사람들의 일반적인 행태라니까요. 그래요? 이런 상황이 약간 좀 특수한 케이스에 놓였을 뿐이지 생각이 특이하진 않아요. 이런 생각을 많은 경우에 한다니까요. 많이 해요. 지금 80대라면 우리 부모님도 그럼 애들 실망입니다. 다... 최종주 씨. 아, 형보다 내가 더 용돈 많이 주지 않았습니까? 아 진짜. 죄송합니다. 이제 네. 지금 그 박수홍 씨 부모는 이제 80대니까 네. 이제 좀 기력이 금방 없어질 텐데 이제 지금 60대의 부모들이 네. 좀 다를 거야 이제는 경제적으로 자식의 부양을 받으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을 거야 아마. 네. 거기서부터 이제 심각한 거는 뭐냐면 이 50대에서 60대에 일정한 정도의 그래도 재산이라도 있는 사람들이 이제 뭐가 한번 크게 바뀌어야 되냐. 그 재산을 반드시 자식에게 줘야 된다는 생각 자체가 이제 바뀌어야 된단 말이에요. 첫째는 모조리 쓰고 간다는 생각. 네. 뭐 그러고도 넘치는 재산이 좀 있다면 어디서 생색내고 기부해서 기분 좋아질 생각. 이걸로 이제 전환이 돼야 되는데 아직 그거는 좀 멀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조금 사는 사람들 지금 난리 났어요. 네. 자식 명의로 24살, 5살 명의로 뭐 계속 돌리는 게 지금 변호사들이 그걸로 지금 돈 많이 벌거든요. 나중에 상속세 피하려고. 아. 네. 한 64, 5세쯤 돼서 큰 재산 일군 사람들 많아요. 네. 근데 자식 명의로 지금 벌써 돌리는 게 하여튼 어마어마해. 내가 뭐 여러 경로로 들어서 하는데. 네. 그러면 이 안 좋은 고리가 계속 반복되는 건데 어쨌든 부모 자식이 특별한 건 한 이 17, 18까지고 그다음에 별개의 삶이다. 네. 네. 그 재산 많아서 형제 간에 우애 좋은 경우가 많지 않더라고요. 결국 나중에 그걸로 뭐 네가 더 많이 갔니 적게 받니 막 이걸 난리더라고요. 참 그런 면에서 우리 부모님이 최고의 부모야. 돈이 10원도 없어. 나는 결혼할 때 돈이 없어. 그 결혼할 때 정말 한 푼도 없었거든. 그래서 네. 집에 전화를 해서 엄마 나 결혼해 그랬더니 축하한다. 혹시 100만 원만 없어 그랬더니 100만 원이 어딨냐 이놈아. 그래갖고 그냥 생으로 오셨어. 내가 알려드리긴 했는데 자기 인생을 사는 거죠. 갑수쌤을 그 강남에서 굉장히 좀 어떻게 부유한 느낌의 예술가라고 평가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던데. 가난한 예술가. 가난하고 그래요? 철없는 예술가. 아니 예. 그거보다는 일찍 가출을 해갖고 고생을 좀 많이 했죠. 이렇게 떠돌이 생활하면 네. 이렇게 밥 먹을 데가 없잖아요. 근데 남들에게 다 그런 걸 권하는 건 아닌데 부모로부터도 정신적으로 독립하는 게 쉽지 않을 거예요. 지금 요즘 세태상. 그런데 일찍이 그러니까 부모 혜택으로 학교 과정과 사회 과정을 많이 의존한 사람과 일찍이 독립 적으로 자기 인생을 개척한 사람들의 차이를 나중에 보면요 네. 어마어마하게 벌어져 있어요. 알겠습니다. 네. 뭐 많은 분들이 최욱이 그 가족은 건드리지 마라 하는데 그럼 누굴 건드립니까? 가장 뒤탈이 적어요. 가족 건드리는 거.
그럼 누구 건드립니까? 아니 이준석을 폐륜으로 덮네. 폐륜으로 덮어. 가족을 갖고 뭐라 볼 때 그 폐륜이라고 그러는데 그 윤리가 언제 형성된 건지 난 모르겠어. 아, 그렇습니까? 아, 가족이 뭐 소중할 수야 있지만 너무들 난리치는 거 아니에요? 아, 뭐 가족은 건드리지 마라 뭐 이런 거. 네, 다 건드려도 제일 뒤탈이 적습니다. 가족 건드리는 게. 내 입장에서 방법이 없어요. 네. 자, 그러면 오늘도 좀 생각의 넓이가 좀 넓어진 것 같아. 네, 오늘 방송이 너무 풍성했어요, 저는. 네, 네, 우리 선생님한테 내가 최초로 반했던 게 바로 그 효에 대한 관념으로 내 생각을 한번 깨주셨거든. 10년 전에. 그래서 이렇게 와, 근데 야, 좋다. 야. 이걸로 내가 이거 자식 노릇 이걸로 한번 가보자. 이대로 확진 이대로 확진 편향으로 간 거야. 가뜩이나 부모한테 잘하고 싶지 않은데 이 얘기 듣고 야, 논리의 근거가 생겨 버린 거야. 아, 나 그래서 좋아합니다. 나는 필요에 의해서 그 얘기를 했지 속마음은 그거예요. 효도를 강요하는 게 얼마나 야비한가. 왜냐하면 자녀 세대들이 우리 효도하자라고 하는 거 봤어요? 그게 아니지. 부모 세대들이 효도해라, 어른 말 들어라 이거. 그 결국 나한테 혜택을 줘라 그 뜻 아니에요. 아, 부모 입장에서 혜택 받을 쪽에서 그거를 훌륭한 일이라 강조하는 게 얼마나 비열한 일이야. 선생님 말 잘 들어라고 선생님이 말하면 안 되지. 그러니까 당사자들이 얘기하는 건 또 혹시나 몰라. 그건 괜찮아. 근데 나한테 잘하라고 그게 이 덕목이냐 가르치는 게 얼마나 웃기는 거냐 말이야. 아, 맞아. 교련 시간에 항상. 네. 우리 교련 선생님이 국가에 하면 충성하고 부모님께 효도하고 열심히 공부하자. 이거 매번 했거든요. 나라의 충성, 부모님께 효도, 이게 이제 이 예전 나라의 구호였어요. 예. 근데 군인이 아닌데 왜 나라에 충성하고 내가 누구의 종속물이 아닌데 부모님께 효도를 하냐고. 다 자발적 선택을 할 수 있어야지. 내가 내 나라를 매우 미워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 생각은 인생의 전 과정 동안에 많이 바뀌겠죠. 가족에 대한 사랑도 그런 맥목은 대단히 위험한 거라고. 알겠습니다. 교련 시간이 있었습니까? 옛날에 있었죠. 아, 이거 있었네. 교련. 네, 있었죠. 있었죠. 낯섭니다. 교련 처음입니다. 아, 교련 없습니까? 없었어요? 아, 교련 없습니까? 혹시 맞았어요? 저요? 네. 학교 다닐 때. 선생님. 맞았죠, 맞았죠. 네, 엎드려놓고 여학생들 내 봤거든. 동덕여고인가 쫙 엎드려놓고 교련복 입은 여학생들을 빠따로 그냥 빡 때린 걸 내 눈으로 본 적 있어요. 네네. 네. 치마 입고 맞았죠. 아, 네. 요새 뭐 교권이 좀 많이 땅에 떨어진 시대이기 때문에 제가 너는 이제 그 이후로부터는 학교 다닐 때 맞은 얘기는 하지 않기로 선언했습니다. 네. 지금 시대 정신에 안 맞아. 지금 그런 얘기 할 때가 아닌 것 같아. 아, 맞아, 그래서 맞아. 한때는 많이 했습니다. 제가 아, 그러나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다. 역시 말이 맞다. 네. 지금 그 시대 정신 안 맞더라고. 맞아요, 맞아요. 선생님, 요거 좀 적절치 않았습니다. 네. 나이 많다고 언제나 옳은 얘기 하는 거 아닙니다. 네. 함께 해주신 두 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